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식 재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채소인데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가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지는 인도가 원산지로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식재료입니다. 리조또, 라자냐, 파스타 등 이탈리안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물류나 찜, 김치 등에 활용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삼겹살을 구울 때 버섯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지는 품종에 따라 열매의 모양이 다른데 보통 구형, 난형, 중장형, 장형, 대장형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럼 가지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는 100g당 17kcal의 저열량 식품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또한 가지의 보랏빛을 내는 히아신과 나스닌은 안토시아닌계의 색소인데요. 이 성분들은 혈관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여 암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늦춰주는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며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또한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좋고 시력 저하를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가지의 스코폴라민 성분은 경련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4%로 매우 높고 칼륨도 풍부하여 이뇨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가지의 특징인 스펀지 같은 과육이 기름을 잘 흡수하여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리놀산과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고를 때는 꼭지 끝이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며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실 표면에는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고 꼭지에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잘 익은 가지입니다. 색깔은 검보라색으로 선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손으로 만져보아 단단한 것이 좋고 크기는 17에서 20cm 정도로 모양이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손에 올렸을 때 가벼운 것은 수분이 손실되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는 주로 가을에 수확하는데 이 시기에 씨가 적고 조직이 치밀해서 맛이 더욱 좋습니다. 가지는 보통 꼭지만 제거하여 껍질째 먹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를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면 떫은 맛이 우러나와 먹기가 수월해집니다. 농약 성분이 걱정된다면 가지를 손질할 때 농약이 주로 모여있는 가지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척 후에는 조리법에 맞게 썰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지를 말려 묵은 나물을 만들 때는 꼭지 부분을 남겨둔 채 세로로 잘게 칼집을 낸후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곳에서 줄이나 건조대에 걸어서 말리면 됩니다. 가지는 저온에 약하므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도 이하에서는 가지 속살 색이 검게 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경우 굵게 잘라서 소금에 절여 물을 빼고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씻은 가지를 세로로 얇게 썰어 햇볕에 널어 말린 후 비닐봉지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물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식 재료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